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오늘 2022년 일산 킨텍스 K-PET 페어에 왔는데요. 자, 어떤 또 신박한 새로운 제품이 나와 있을지 자,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규모가 전보다 많이 커졌어요. 작년보다 4배 정도 커진 것 같아요. 오는 사람 수나 규모나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지 확실히 많이 커진 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러 갈까요? 요즘 뭐 여러 이상한 영양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다니엘 헬린가요? 유명한 분도 광고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영양제 그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이런 좋은 제품들이 출시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투입된다는 건 분명히 나쁘지 않거든요. 시장에 발전을 한다는 의미니까요. 아, 강아지 털 미용, 집에서 셀프 미용하라고 고양이나 강아지 또 털을 빨아들이면서 온 집안에 털이 날리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원리가 그래서 키면은 진공청소기처럼 털을 빨아들여가지고 이쪽에 컨테이너에 담기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집에 날리지 않고 털을 빨아들여서 이거 아이디어 제품이네요. 사실 예민한 강아지 고양이들은요 미용실에서 미용하는 것보다 집에서 뭐 보기 안 좋더라도 조금 미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은 제품 같아요. 또 있네요. 집사는 집사하느라 집 못 사. 슬프죠? 이게 현실이면 안 되는데 생유 베리머치 유제품인가 봐요. 음수량과 신장 건강을 위한 팻밀크래요. 뭐 고양이가 소화할 수 있게 락토프리로 제작된 우유 같아요. 그래서 수분 함량을 높여준다는 얘기인데 괜찮을 것 같네요. 고양이들이 선호하는 소재들이 있어요. 이런 비닐 제품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요. 이런 깃털을 선호하는 애들이 있고요. 천종류를 좋아하거나 모피 조각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내 고양이가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이건 유전적으로 각인된 사냥 습관에 기인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바바스커레이드 같은 경우는 늪지대 주변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며 사냥하는 애들이나 작은 동물 주로 이제 모피 소재를 좋아하게 되고요. 아니면 벌판 같은 곳에서 주로 우리나라 코숏 같은 경우는 새를 많이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깃털 재질로 위를 날아다니는 방방 뜨는 이런 재질을 더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고양이 유전적으로 각인된 어떤 사냥 습관에 기인된 재질을 잘 선택해서 코 움직임을 구현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냥물들 끝에 달아 있는 다양한 사냥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모피든 깃털이든 이런 천 조각이든 아니면 비닐 재질 사각사선의 비닐 재질 이런 걸 다양하게 선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고양이가 건드리면 도망가거든요. 얘들은요. 이런 종류의 자동 장난감도 혼자 있는 고양이들에서 좋은 방법인데요. 간혹 목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통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하면 선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보통 끊어지거든요. 이렇게요. 이상해 고양이들이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벌레처럼 그래서 그런가요? 벌레 좋아하는 애들이 거의 홀릭하고 환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런 제품들이요. 벌레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거 잘 잡더라고요. 되게. 이런 거는 위로 던지는 게 아니고 바닥에 기어다니게 해야 돼. 벌레를 흉내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직접. 뭐 바퀴벌레나 지네가 움직이는 걸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고양이 잘 안 놀아요. 그러면 얘가 흥미를 돋게 놀아줘야 되거든요.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놀아줘 보러 타시고요. 아, 마따따삐 열매가 통째로 붙어있는 장난감이네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집 나간 양이도 집 나간 양이도 돌아온 장난감이 되겠네, 진짜. 와, 정신없네요. 사람 많은 거 보세요. 엄청나죠? 간식도 많네요. 동결건조 간식이죠? 수분 함량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실 고양용으로 적당하지 않은데 강아지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스튜디오 라이브네요. 가격 빼고 다 마음에 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라이브, 네. 물그릇, 밥그릇.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이고요. 메탈과 유리 소재를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메탈 대신 어떤 플라스틱이라 그러나? 폴리 소재로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녹이 안 쓴다는 단점이 있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리 소재로 돼 있고 적당한 높이에 가격 빼고는 참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드라이룸이군요. 강아지 고양이용. 조그만 소형 강아지나 작은 고양이 정도 쓸 수 있을 정도 같고요. 미지근한 바람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밑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거는. 뒤로 빼주고 밑에서 올라오고 이런 구조로 돼 있네요. 이건 고양이 간식인데요. 다양한 제품이 많네요. 과일 타입? 과일도 들어갔나 봐요. 사실은 과일이 동물에게 좋다 이런 건 논란이 좀 많거든요. 뭐 굳이 검증이 안 돼 있으니까는요. 맛은 좋죠, 과일이. 근데 단맛, 고양이가 단맛을 과연 좋아할까요? 요즘 간혹가다 고양이 여행들을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떤 고양이 멀미약 같은 걸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고양이 멀미약 대표적으로 쓴 거 뭐 있을까요? 항불안제. 사실은 고양이가 멀미란다기보단 불안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얘가 받는 불안,
스트레스 요거를 낮춰주면 되게 편안한 여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왔다 갔다 애들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요런 거에 대한 거보다 불안감을 낮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 한 구란째가 나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아이스크림 팻 정수기 랑펫이란 곳이네요. 귀엽다. 아, 아이스크림 모양인데 똥 모양 같기도 하네요. 거기다가 재질이 사기로 돼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알러지 유발도 안 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고양이가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높이 뛰거나 이럴 때 또 충격을 좀 흡수한 용도로 많이들 구입하시고 굉장히 두껍다. 많이 구입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높이 뛰어오르고 뛰어내리는 곳. 이때 미끄러져가지고 애들이 턱을 다치거나 관절을 다치지 않게 깔아주는 용도도 좋고요. 혹은 무릎이나 다리가 안 좋은 강아지용으로 깔아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 하면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걸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러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유산균이고요.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사실 유산균의 죽은 사체하고 그 부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죽은 유산균 자체도 좋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유산균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프리바이오틱스나 저런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들은 그냥 유산균, 장에 있는 정상적인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 없이 먹어서 크게 나쁠 건 없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브러쉬도 괜찮아요. 샤워기 꼭지에다 형태인가 봐요. 편하겠다. 죽은 털 솎아내는데. 규조토로 만들어진 드라이 매트고 애들 물 흡수하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쁘다. 사기 재질로 되어 있네요. 재질 좋다. 고양이들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시간 맞춰가지고 사료가 나오는 자동급식기네요. 이쁘네. 이런 식으로 양하고 조절할 수 있게 버튼들이 다 달려있네요. 시간하고. 귀엽다. 요즘에 이런 펫테크 제품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요즘에 이제 대세는 전부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자동 급수기가 많이 나오네요. 재질 자체가. 네네. 애들의 알러지 때문에 이런 세라믹으로 많이 하고 밥그릇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라믹 제품들 좋은 이쁜 게 많네요. 밥그릇도 높이 적당하네요. 대충 한 10cm, 13cm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아, 이쁘다. 이런 게 좋죠, 요즘에 왜?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실리콘 매트하고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거네요. 세라믹 밥그릇하고 실리콘 매트네요. 이 안쪽에다가 이제 아이스팩이나 얼음 같은 거 넣어놓고 오랫동안 애들 차갑게 먹으라고. 고양이 습식캔 같은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 사셔가지고 이 안쪽에다 얼음이나 아이스팩 하나 넣으면 하루 종일 그 습식캔이 계속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제품이네요. 여기다 세라믹으로 돼 있어서 쉽게 막 날아가거나 금방 녹지 않을 거고요. 실리콘 매트 이쁘다. 색깔 귀여운 거 맞네요. 이게 네, 점점 여성화 되나 봐요. 이게 갱년기에 접어드니까 이런 게 좋아지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갱년기가 무섭긴 무서워요. 요거는 사이즈가 딱 고양이용 유모차인데요. 근데 실제로 유모차 산책이 가능한 고양이들은요 거의 뭐 이민 1세대 정도? 그러니까 길냥이였다가 그냥 집으로 들어온 애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이런 애들은 산책이 이런 식의 유모차 산책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민 1.5세대 뭐 새끼 때 집에 들어왔다든가 아예 뭐 이런 이민 2세대 집에 새끼를 낳다든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불가능할 거예요.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양이용 제품이네요. 이게 움직임을 감지하나 봐요. 아니면 갑자기 나오나? 하, 깜짝이야. 아, 요런 식으로 센서가 어디 있나 봐요, 앞에. 이거 정말 아이디어 제품이다. 일단 브러쉬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릴 때 되게 편하게 빨리 말릴 것 같아요. 어차피 한 손으로는 브러싱을 하고 한 손으로는 드라이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드라이가 나오면서 애들이 말리게 돼 있고 일체형으로 돼 있네요. 충전으로 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전원은 꽂아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한데 대신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요. 캐치랑 길냥이에 좋은 친구죠. 퓨리나 캐처와 함께 양대 산맥입니다. 길냥이들 밥으로요. 퓨리나 캐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캐치랑도 뭐 저렴한 가격에 애들이 굶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퓨리나 캐처 하나 살 돈으로 캐치랑 두 포를 사서 더 많은 고양이를 살려보자. 이런 의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라도 먹는 게 중요하니까는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요. 굶어 죽는 게 문제지 뭐. 요거는 냄새를 없애주는 건가 봐요. 아,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 근처에 갖다 붙여놓으면은 냄새를 빠르게 해서 정화해주는 거예요. 냄새만요. 소음은 거의 안 큰가요? 네.
소음은 거의 안 나네요. 지금 소음은요. 소음 자체는 없어도 괜찮겠다. 보통 공기청정기를 화장실 근처에 놔주시는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고양이가 대소변을 볼 때마다 공기청정기 갑자기 윙 하고 돌거든요. 그럼 고양이 입장에서는 체벌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 내가 대소변을 보면은 갑자기 불쾌한 소음이 들리는구나. 체벌로 받아들여서 화장실 사용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에는 소리가 나는 제품을 넣으시면 안 돼요. 공기청정기 많이들 두시는데 절대 가까이 두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관계로 여기 앉아서 조금만 쉬겠습니다. 진짜 늙어서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푹신하고 좋네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아, 이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다니니까 지금 얼추 1시간 반 정도 걸어 다닌 것 같은데 지금 허리 아래로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힘든데요, 생각보다.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제품들도 많이 나왔고요. 다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제가 못 보던 제품들도 되게 많이 수입하고 되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특이사항은 밥그릇 물그릇에서 플라스틱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스탠 제품들은 퇴출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펫테크 제품들이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에 펫테크 제품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제품, IT 기기와 펫 제품들이 많이 결합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좀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볼 만할 것 같아요. 뭐 사료는 뭐 어마어마하게 수입되고 있고요. 뭐 종류가 많은 건 나쁜 건 아니니까는요. 그리고 이 소파 푹신하네요. 좋네요. 인사이드 도캣. 고양이들 강아지보단 고양이용으로 적당할 것 같아요. 고양이용 카시트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 참 잘 나왔다. 고양이 화장실이고요. 지붕이 있는 제품인데 위도 뚫려 있어 가지고 냄새 배출은 되게 용이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냄새가 적체가 안 돼서 고양이들이 그렇게 뭐 들어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안 받을 것 같아요. 보통 안에 변냄새 제때 때 앉혀서 변냄새 꽉 차면 고양이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 건 좀 없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인핸드입니다, 여러분. 코인핸드 속이 어디 읽을 만한 데가 여기 이거 좋겠다. 그래서 보통 강아지를 구조해서 입양까지 해주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실제로 구조된 강아지, 고양이를 입양을 받아가고 계세요. 요즘에 한창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미지가 되게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추르네요. 코션만세. 회사명이 코션만세예요. 세상에. 아, 추르짜게구나. 네, 추르짜게. 네. 추르짜게 이렇게 손으로, 내 손 대신, 내 손에 묻힐 순 없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뭐 정말 이 정도면 영어. 영끌 추르. 네, 영어까지 짜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귀엽네요. 요즘 많이 쓰는 형태 복합 재질로 된 가방이고요. 가볍고 또 고양이 발톱에도 강해가지고 요즘 많이 씁니다. 집 날 때도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어깨에 멜 수 있게 나와가지고 편하고 안전벨트 고리 있어서 안전벨트도 가능하고요. 요즘 제가 선호하는 형태의 가방이고요. 이런 형태로 가장 진보된 형태가 이제 슬리피 파드라고 좀 비고가긴 한데 슬리피 파드라는 형태 둥근 형태의 가방이 있습니다. 복합 재질로 된 것 중에. 그래서 자동차 사고 시에도 안전하게 그렇게 나온 가방인데 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카메라군요. 이 같은 경우는 15만 원짜리인데 14만 원. IP CCTV고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단은 엔진으로 차이가 있어요. 일단 SE 같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전도 하고 자기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외부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내 강아지, 내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K-페페를 한번 다녀갔는데요. 뭐 멀리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하고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셨던 분들 저와 함께 K-페페를 듣고 계신 게 오늘 즐거우셨나요? 특징을 보면은요, 고양이들 제품 같은 경우는 추루 제품이 여전히 많았고요. 또 다양한 곳에 수입된 다양한 사료들이 또 많았고요. 또 냉장 유통되는 스타로 형태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어떤 IT 기기와 연관된 펫테크 제품들이 주로 많이 전신되고 있습니다. 추세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K-페페 함께 관람해 봤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시회 있으면 꼭 참석해서 여러분께 좋은 제품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